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2019 아시안컵 한국 대 바레인 경기 시작. 그러나 배성재는 오늘도 라디오 부스에 또르르. 안녕하세요. 1월 22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들었습니다. 평양냉면 덕후님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중계석이야 라고 보내셨는데, 오늘의 헤드라인 한국 대 바레인 경기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시안컵 16강전 중계도 못하고 경기도 못 보고, 네, 배텐이 10시 방송이다 보니까 10시 경기들이 쭉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청취자분들도 박펠레 중계방송에 뺏길까봐 초조하고, 오늘 채팅창 참여자도 평소보다 좀 적은 것 같네요. 윤태진 씨가 와 있는데도 채팅창 접속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생방송하느라 직접 응원은 못하지만 뭐 바레인 정도야 뭐.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골 소식이 들리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아주 불편한 가족을 주제로 불편 유발자들 뒷담화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생활 연기의 달인 남이춘 윤태진 씨도 나와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 코너도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셀로닉스, 포스트건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기다린 만큼, 기대한 만큼 더 특별한 남양주의 새로운 시작, 진정. 2019년 첫 번째 더샵 1153세대 오늘과 다른 내일의 진접이 시작됩니다. 더샵의 가치를 먼저 만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1661-5595 포스코건설.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가보개혁 1688-2827.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치킨은 날 써오고, 기쁠 땐 나 슬플 땐 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아마도 자꾸 생각나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참기름도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트 호식이 스위트 갈릭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트 갈릭치킨. 와, 대박 맛있다.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세티아이. 꿍꿍 노는 아이도? 유산균 세티아이. 찔끔 노는 아이도? 유산균 세티아이. 세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노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세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좋은길님, 저는 양치를 너무 세게 하다가 목구멍을 쳐서 피맛을 봤습니다. 적당하게 해야겠습니다. 예, 어쩌라고요? 목구멍을 쳐서 피맛이면은 좀 많이 다치신 거 아니에요? 잇몸 정도가 아니고 조심하시고. 1518님, 배디, 저 흰색 차 샀는데 이름을 못 짓고 있어요. 다들 애인이랑 이름 짓고 하던데 서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1518님, 저랑 짓자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차 이름을? 그래요. 유니콘? 뭐, 흰둥이?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배그곰이라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바둑이, 네. 말모이, 많이 오고 있네요. 흰쌀밥. 네, 요 정도? 침수차? 뭐 이런 거. 아, 침수차를 애칭으로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북극곰카. 라고 하신 분들 있고. 이 정도면 됐습니까? 반파카. 네. 그래요. 이 정도면 됐죠? 장군차로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침수차가 제일 눈에 들어오네요. 그죠? 네. 이정환님, 짜장라면 끓였는데 물 버리기 전에 스프를 넣었을 때 어떻게 수습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컵라면이 아닐 경우에는 계속 졸이면 돼요. 예. 면이 조금,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스프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졸여야 됩니다. 네. 아니면 하나 더 넣으세요. 신동현님, 성재형, 박펠레 형이 지금까지 아시안컵 승리팀 다 맞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현재까지 8강 진출팀까지 다 맞췄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나. 네, 굉장히 초급 예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선님, 지금 신혼여행 검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신랑은 태어나긴 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또 후남친, 후신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여성 청취자인가 봐요. 그래도 네. 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273님, 입시 끝나고 오랜만에 대리운전 알바하러 나왔는데 축구해서 그런가 일이 없네요. 배텐 들으며 버스 투어하고 있습니다. 네, 대리운전 하시는 분인데 버스로 이동을 하시나 봐요. 요즘은 대리운전 하신 분들 이동수단이 되게 다양하네요. 뭐 타고 다니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륜차, 전동차 같은 거 타고 오셔가지고 차 트렁크에다 싣고 운전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예전에 대리운전 알바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빨리 가야 되니까 무조건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그 회사의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택시기사님께 저 대리운전 하는데 좀 깎아달라고 그런 식으로 딜을 하고 그랬었죠. 김정희님이 또 보내셨는데, 짜장라면을 끓였는데 물 버리고 찬물에 헹궈서 스프 넣었을 때 어떻게 수습하죠? 비빔면이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헹군 다음에 넣으신 거니까 양은 많네요. 그죠? 네. 김정희님입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고등학교 졸업식 날 배고프다고 딸 졸업식 팩싱하고 만두 전골 드시러 가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엄마 미워! 중요한 인터뷰, 중요한 토크쇼, 중요한 예능 나갈 때마다 동생 옷을 훔쳐 입고 나가는 성원이 제발 말 좀 하고 빌려가라고요. 그래도 소티만큼은 절대 뺏기지 말아야지.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참 좋은데 가끔 왼수 같기도 한 가족들. 오늘 여기서 풀고 가세요.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사이 남이춘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7903님이 오늘 처음으로 땡큐브에서 윤태진님 찾아봤는데 오. 상상하던 이미지와는 완전 다르네요. 어? 뭐지? 뭘까요? 상상한 이미지는 뭐 어땠을까요? 예쁘게 상상했는데 너무 예뻤나? 대단히 불편한 얘기를 면전에서 날리시네요. 심하게 예뻤나?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 요즘 좀 용감해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한 살 더 드시더니 이제 그런 멘트를 막 치시네. 텐션 올리고 있고 땡튜버 되더니 이상해졌다고. 네. 갑자기 관종기가 좀 나오네요. 갑자기 네. 볼이 빨개지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네. 나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전골에 한잔 하셨네. 춘튜브 홍보를 베텐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네. 영상 왜 이렇게 안 올라와요? 아닌데. 이게 한 4, 5일에 한 번씩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베텐 전에는 안 올라가고 끝나고 올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복 만들기 다시 시작하셨습니까? 네, 하고 있죠. 아, 한복 튜브? 네, 저고리를 지금 만들고 있죠. 베텐에서 그렇게 좀 만들어서 입고 나오라고 했을 때는 언젠간 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시큰둥하더니 본인 땡튜브에는 그거 만드는 모습 쫙 올리려고. 아니요. 아직 만드는 모습까지는 아직 한 번도 안 찍었고요. 네, 빨리 만들어서 베텐 입고 나와야죠. 약속했잖아요 제가. 제일 네, 처음 공개하겠다고. 첫 공개는 베텐에서. 네, 네. 네. 언제 완성해요 근데? 이제 금방 될 것 같아요. 금방이 언제예요? 금방 될 거예요. 네. 기다려주세요. 네. 그거 입고 베텐에서 노래 부르기로 한 거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방송 전이라 살짝 예고만 먼저 해드리면 천태만상의 윤수현 씨가 녹음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저 네. 갔어요. 윤태진 선생님 꼭 만나뵙고 싶다고. 선생님 뭐야? 네. 선생님이에요? 윤 선생님 파평윤 씨인가요? 물어보셨거든요. 네. 저 파평윤 씨예요. 아 그러면 동양. 설마 파평윤 씨인가요? 네. 본인이 누나 언니세요. 아 그때 네. 알았죠. 두 분이 한 살 더 어리시고. 제가 한 살. 네. 좋아요. 좋아요. 두 분의 네. 만남을 언제 꼭 주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운명이네요. 우리. 예. 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너무 불편한 우리 가족입니다. 가끔 보면 왼수보다 더 얄밉고 더 꼴보기 싫은 가족들의 불편한 만행 고발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고요.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로 마스크팩 세트를 챙겨드립니다. 네, 윤태진 씨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안 좋네요. 네. 좋아요. 어머니는 따님의 결혼식에 가지도 않는 아니에요. 오실 거예요. 왔다가 식사하러 가시는 분이고 졸업식 날 졸업식에 네. 아 제가 뭐라 그랬죠? 결혼식 날 결혼식엔 가시겠죠. 네. 결혼식 날 바로 식사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밑에가 뷔페더라 이러면서 아우 배고파 이러면서 네. 네. 남동생이 있으시죠? 네 있죠. 남동생. 남동생과는 대면대면하다. 예, 뭐 그렇긴 한데 네, 친하진 않지만 제 남동생 착합니다. 네. 아 가족끼리 한 정말 남처럼 얘기하네요. 아니 착해. 아니 진짜 착해요. 네. 저랑 안 친해서 정말 남 얘기할 때 하는 게 애는 착해 뭐 이거잖아요, 그죠? 제 동생이 착해요, 정말. 네. 동생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동생은 누나를 착하다고 생각할까요? 착하다고는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네. 동생한테 못되게 굽니까? 아 그렇게 썩 잘해주진 못한 것 같아요. 뭘 네. 못해줬어요? 그냥 좀 챙겨주고 좀 감싸주고 이래야 되는데 좀 혹독하게 됐거든요 항상. 채찍질을 하는 누나여서. 발로 찼나요? 발로 차진 않지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욕하고 욕은 아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나라는 강아지는 정말 내 자식처럼 예뻐하는데 동생은 함부로 취급한다. 아마 서운할 수도 있어요. 네. 아, 아시로기님이 남매 맞네 라고 그럼 하셨고 그럼 이게 현실 남매 아닙니까? 부채로 때렸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자 넥슬라이스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아,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손 찍어만 안 하는데 험하게 다루고 무관심하고 남처럼 됐다. 좀 네 미안하네요. 네. 이미 표정에서 불편하다는 게 보여요. 네. 네.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이 네. 보내주신 너무 불편한 우리 가족 한 줄 사연을 먼저 볼까요? 네, 1647님 영화 보는데 지나가면서 쟤 죽는데 하면서 스포일러 흘리는 누나 진짜 짜증나요. 네, 진짜 가족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다음 장면 얘기해 주는 거. 네. 네.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식이 스포일러를 하면 화가 나는 게 바로 영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스포일러 해도 잘 봐가지고 네. 오히려 더 궁금해하는. 그리고 이게
가족끼리 스포일러 하는 건 실수가 아니죠. 아, 그럼요. 너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네, 일부러 이건 일부러 하는 거죠. 네가 영화 보는 걸 망치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는. 재미없게 보라고. 악의적인 스포일러입니다. 네. 주채원님,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아주 밉상입니다. 필요할 때만 오빠 하고 자기 기분 나쁠 때 야, 야 하면서 저를 노예처럼 부려요. 엄청 착하시네요. 근데. 좀 부럽네요. 네. 그렇죠? 네. 여동생이 있어본 적이 없어서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동생이 갖고 싶으신가요? 여동생이 있었으면 전 진짜 잘해줬겠죠. 누나였어도 마찬가지고요. 아, 여동생이 있었으면 정말 잘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 느껴지세요? 네. 진짜로. 뭘 봐서? 그냥 이렇게 잘 챙겨주시잖아요. 그렇죠. 후배들을 잘 챙겨주니까. 네. 가족이면 더 잘 챙겨줄 것 같아요. 그럼요. 한 100배 잘해줬겠죠. 채팅창에 그랬을 것 같죠? 남자들 그 얘기 다 한다고. 여동생 무슨 죄냐고 하시면 되고. 다음은요. 이형찬님. 따로 사는 동생이 가끔 주말에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요. 매번 제가 밥을 차리면 설거지는 본인이 하겠다고 말만 하고 자기 자취방으로 도망가네요. 먹튀하는 동생 참 불편합니다. 이 정도는 귀여운 거 아닌가요? 네. 설거지 안 하고 먹튀하는 게? 그냥 에? 하고 도망가는 거. 이 정도는 귀여운 거 같은데. 한 5인분을 먹었어요. 네, 5인분을 먹고 그거를 다 흘리고 막 해가지고 음식물 냄새가 막 집안에 진동하는데 그거를 심지어 싱크대에도 안 갖다 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 형님 이제 한번 동생 자취방에 가셔야겠네요. 네. 아니, 아예 못 오게 해요. 아, 그래요? 주소도 몰라요. 아. 네. 김상규님, 저희 누나는 한 입만 빌런입니다. 양 부족해서 싫다고 하면 나가서 더 사오라고 돈 주면서 시켜요. 진짜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그냥 절 괴롭히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네. 한 입만 빌런은 괴롭히고 싶은 겁니다. 나 한 입만. 한 입만. 그렇죠. 한 입 줍쇼. 네. 예. 이게 참 빌런인데, 특히 라면 같은 면 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럼요. 젓가락, 한 젓가락만 이래가지고 먹을 때, 그 사실 젓가락 컨트롤에 따라서 드는 양 자체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끓이기 전에 항상 물어보잖아요. 먹을 거면 하나 더 넣고 끓일 테니까 한 입만 하지 말라고. 안 먹어 이러는데. 윤태진 씨는 이런 한 입만 빌런 아니죠? 네, 저는 먹는 걸 잘 참으시죠? 네, 저는 좀 참을 땐 잘 참습니다. 뭘 잘 참아요? 뭘 못 참아요 그러면? 먹을 거요? 아, 그러니까 못 참는 거. 먹을 건 잘 참는데. 못 참는 거요? 글쎄요. 뭐 딱히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없는데. 동생이 하는 것 중에 못 참는 거. 아, 동생이 하는 것 중에 못 참겠는 거요? 네. 말 안 들을 때? 제 표정 보니까 그냥 존재 자체를 못 참겠다는 표정인데. 아니에요. 그냥 제 말 안 들을 때, 요 녀석! 약간 이런 느낌이다. 네. 자, 저도 항상 느낍니다. 저희 형이 존재 자체를 못 견딜 때가 있어요. 자, 다음은요. 6990님. 냉장고에 요거트 있길래 그냥 먹었는데, 다음날 내 건데 왜 먹었냐면 화내는 여동생 고발합니다. 치사하게 왜 먹을 걸로 그러나요? 가족끼리 요거트 하나가 아깝니? 아까워요. 네, 아깝죠. 왜 내 거 먹고? 아, 참고로 저는 집에서 제 스탠스가 이겁니다. 아. 치사하게 먹을 걸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다 먹어치우는 스타일이고 네. 제가 찜해놨는데 먹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아. 네. 근데 사실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딱히 식탐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만 식탐이 있어가지고. 남의 건. 정말 먹개비처럼 다 먹어치워요. 아, 그렇구나. 이거 먹을 걸로 싸운 적도 있으세요? 뭐, 딱히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너무 많이 먹어서 혼난 적은 있죠, 제가. 네. 네. 1300님, 리모컨 귀찮다며 발로 누르는 저희 형이요. 더러워 죽겠어요. 그래도 본인이 직접 누르네요. 보통 리모컨 좀 가지고 오라고 동생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리모컨 귀찮아서 발로 누르는 정도가 되면 네. 예. 내보내야 돼요. 어디로 내보내요? 네? TV 없는 세상으로. 아, 쫓아내요? 네. 네. 그리고 발 컨트롤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거 발가락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워서 눌러요. 네. 그리고 이제 리모컨의 모양 자체가 요즘은 좀 둥글둥글하게 나온 것들이 많아서 발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해보셨네요, 베디. 많이 하죠. 예. 아니, 발 컨트롤로 케이블 켜고, TV 켜고, 우와. 볼륨 조절하고, 어머. 네, 그런 거는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홈버튼 눌러가지고 영화 VOD 하고,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결제까지 하고. 아, 그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웅크려갖고 이렇게 눌러야 돼서. 그게 쾌감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해냈다. 네. 영화를 골라요. 장르별로 골라가지고.
고른 다음에 그거를 결제까지 합니다. 일본에서. 아, 진짜. 아, 배댕댕이 4족 활용이라고. 4족 활용. 네. 실제로 그 축구 선수 한 명이 네. 이거 하다가 발 부상당한 적이 있어요. 왜요? 예? 네? 부러지나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다가 뭘 떨어뜨려서 발등을 다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발로 컨트롤 하다가 쥐나면 그거 꽃이 나고. 아, 5648님, 쌍둥이입니다. 저보다 몇 분 일찍 태어나놓고 형 노릇하는 저희 집 혈육이 불편합니다. 제가 야 라고만 해도 형한테 야가 뭐냐 하면서 화내요. 진짜 억울해요. 이건 부모님이 처음에 잘 정해줬어야 돼요. 그죠? 노선을 예.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야 네가 5분 늦게 태어났 5분밖에 안 늦게 태어났지만 꼭 형이라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형이 형 노릇을 하려고 저렇게 위세를 떠는 거예요. 네. 친군데. 그렇죠? 아, 저희 집 혈육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현실 형제 느낌이 나네요. 네. 보통 형제가 그냥 뭐 저희 형 이렇게 하지만 혈육이라고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생긴 광범위하게 네. 진짜 피만 안 섞였으면 내가 너 남이다 이런 느낌. 네. 0023님 저는 몸살 걸려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낫는다고 냅두면서 우리 집 강아지가 밥 한 끼만 굶어도 병원 데려가는 우리 가족들이요. 집에서 서열 꼴찌는 제가 분명해요. 윤태인 씨 남동생이 보내셨네요. 그러네요. 네. 자 네. 번호 맞습니까? 뒷번호? 뒷번호 아닙니다. 모르죠? 아니요. 남동생 뒷번호 뭡니까? 알아요. 네. 네. 자, 드림캐쳐의 하늘을 넘어 듣고 2부의 불편한 가족들 사연 소개합니다. 이 시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 상황 큰 지체 없이 소통 잘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잠이 엄청 쏟아질 시간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자, 눈 크게 뜨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창문을 열으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심호흡을 하신다. 그리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깨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고 고릴라. 노릇노릇 맛있는 햄.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쫀득쫀득 맛있는 햄.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산수골 목장이라면 건강하고 든든해요. 맛있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마켓컬리에서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경리본 경리본 경리회계 시작은 경리본. 장업사장님도 경리 직원들도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추위가 주춤하니 다시 미세먼지가 쌓여갑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욱 짙어지겠는데요. 사연입니다. 고객 마음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 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너무 불편한 우리 가족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긴 사연을 만나볼게요. 임정현님의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두 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누나는 평소 자신의 외모를 평가해주는 사람이 없는 건지 매번 저에게 자신의 스타일을 검사 맡곤 합니다. 늘 이런 식이에요. 야, 봐봐. 나 앞머리 잘랐는데 어때? 봐봐. 어때? 머리 스타일이 바뀐 거야? 잘 모르겠는데. 야, 그동안 길러서 넘기다가 잘랐잖아. 자세히 봐봐. 김유정 스타일로 내린 건데. 어때? 괜찮아? 예뻐? 예쁜 건 모르겠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됐지? 그냥 애가 성의가 없어. 다시 자세히 보고 얘기해봐. 앞머리 숱을 조금 줄여가지고 시스루 스타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지난번하고 비교해서 뭐가 낫냐고. 야, 잘 봐봐. 야, 똑바로 보라고. 이상하냐고 안 이상하냐고. 어? 대답해봐. 어? 이러면서 예쁘다고 해도 별로라고 해도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저에게 물어봅니다. 근데요, 저 여자들 스타일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누나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물어봅니다. 야, 봐봐. 야, 저 드라마에 나오는 송혜교 머리 내가 하면 어떨 것 같냐? 저 짧은 단발머리 누나가 하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지 말고 자세히 보고 얘기해봐봐. 나도 송혜교처럼 좀 아담한 스타일이라서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때? 머리 좀 자를까? 그럼 새롭게 잘라보던가. 아니다, 나는 얼굴이 좀 긴 편이라 또 생각해보니까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해. 네 생각은 어때? 그럼 자르지 말던가. 아니야, 긴 머리에서도 질렸었는데 화끈하게 자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 머리 금방 기르니까 잘라도 되겠지? 그치? 네 생각은 어때? 아, 네 생각 어떠냐고. 그럼 잘라보던가. 야, 너는 자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 이렇게 누나한테 성의가 없어? 누나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잘 어울리겠다 관심 있게 보고 얘기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아씨, 애가 아주 재수없어. 이러면서 혼자 묻고 답하다가 화내며 사라집니다. 이런 누나 저만 꼴보기 싫고 불편한가요? 방금 아이씨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대본에 아이씨 없는데. 저 안 그랬어요? 네. 제가 아이씨라고 했어요? 몰입하다 보니까 본인이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네. 아닌데? 리얼한 과거 재현이었습니다. 여기 애가 아주 여기 뒤에 재수없어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혼자 약간 머뭇거렸는데 네, 그때 그게 살짝 그렇게 들렸나 얼마나 봐요. 얼마나 윤태진 씨 남동생이 험한 말을 듣고 살았는지. 아닙니다. 눈에 선하네요. 네. 자, 과몰입한 느낌 강했고요. 사실대로 말하면 때릴 거면서 라고 마루 나임님 그리고 믿음의 홍진호님 이래서 동생이랑 안 친하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요. 누나나 여동생 있는 집은 공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친을 만나본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할 부분이기도 해요. 백화점에 같이 가면 뭘 물어보는데 사실 남자들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들. 네일, 머리, 옷 이런 것들은 진짜 봐도 모르거든요. 근데 뭔가 평가를 내려달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칭찬해달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칭찬만 해주시면 되는데. 아,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질문을 묻진 않죠. 그건 네. 여자친구고 누나가 동생한테 칭찬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 누나가 네, 갑자기 왜 여친으로 몰입하고. 아니, 아까 여자친구랑 백화점 얘기하시길래 비슷한 건데. 네. 남동생이 누가 칭찬을 해주겠어요? 네. 아무튼 이거는 사실 그 꿀팁은 하나 그냥 고르면 돼요. 아무거나. 보통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거든요. 단발이 좋아 아니면 장발이 좋아 뭐 이런 거 할 때 단발 그러면 이유는 그냥 대충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에요. 그렇죠. 그냥 누가 앞에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내 취향이 그냥 단발이야 이렇게 하고 빨리 대화를 끝내시는 게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동생은 무슨 죄냐라고 하시고 하나 물어볼 때 만 원씩 달라고 그러면 성의 있게 얘기한다고. 이현정님, 내 동생이 올렸나? 했습니다. 이현정님 집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네요. 난 변발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초월 대답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네. 아무튼 하나 그냥 고르면
그냥 알아서 선택한다. 네. 아니야, 난 단발이 아니라 긴 머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아, 그럼 긴 머리 해. 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는 되게 친하다는 거예요. 네. 보통 그냥 아예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내 머리를 굳이 동생에게 물어봐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네, 꽤 있습니다. 본인 얘기죠? 뭐 남동생한테 약간... 머리 스타일, 패션 스타일 물어본 적 있다 없다? 예, 있어요. 근데 구두 같은 거는 물어본 적 있어요. 구두. 네, 이 옷에 이게 어울려 이게 어울려 이러면은 제 동생은 딱 골라줘요. 그냥 그거 별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 네. 그럼 이제 그 별론 거 아시죠? 그게 몇 년 전이에요? 한 2-3년 전인가. 2-3년 동안 대화는 있었다 없었다? 아, 있었죠. 네. 살아있는 것만 확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네. 그랬고요. 자, 하여튼 남자 형제들은 서로 가구 정도로 인식하죠. 가구. 아, 집에 생존해 있구나. 그 정도만 확인하고 끝.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모든 인생은 소쿨하게 알아서 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고. 모든 남매 형제가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이가 아예 좋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서로 아예 그냥 유령처럼 지내요. 집에만 있는 남자 형제는 그냥 뭐 붙박이장. 그다음에 들락날락하는 남자 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식 가구. 이동식 가구. 네. 자, 네. 여러분의 가족이 불편하다는 문자들 보겠습니다. 네, 9612님. 디스패치 같은 누나 불편합니다. 여자 사람이 SNS에 댓글 하나만 써도 얘 누구야? 어디서 만났어? 뭐 하는 애야? 꼬치꼬치 캐물어요. 누구냐? 이거를 누나가 해주는 거네요. 그래도 이거는 참 부럽네요. 그죠?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 누나가 있다는 거니까. 네. 지금 사실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윤태진 씨의 남동생을 참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 이런 누나 있으면 내가 막 업고 다닐 텐데. 아~ 네. 제 그 일화가 있어요. 뭐야? 어떤 그냥 식당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팬분이 이제 저를 뭐 찾으셨나 봐요. 일을 하다가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지고 그 사장님이 누나를 저렇게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야 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정말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이렇게 쉬더래요. 동생은 집에서 뭘 본 걸까요? 우리 누나를 왜 좋아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네. 그래요. 뭐 미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도 않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만 보는 동생만 보는 그. 그 누나가 모습이 있는 것인가요? 누나가 예쁘다 안 예쁘다 자체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냥 누나는 누나. 그게 남매다. 네, 현실로 진짜로. 참 남매 인정. 네. 이완도 김태희 디스한다. 아, 집에서 혹시 여포인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다음요. 네. 헨젤과 그레테님 아빠 닮아서 불편해요. 엄마가 화나면 얼굴 저리 치워 이러세요. 그렇군요. 어머나. 엄마한테 엄마가. 아빠를 닮은 것 자체가 불편하다. 네. 네. 아 이거는 저희가 뭐 위로를 드릴 수가 없네요, 그죠? 어쩔 수 없죠. 테르미니님, 저희 집은 아직 집 전화가 있는데요. 거실 무선 전화기로 친구랑 통화하면 안방 전화기에서 들리는 숨소리 몰래 엿들으시는 우리 엄마 불편마더. 이거 90년대 풍경 아닙니까? 와 이렇게 조용히 네. 들어. 바텔 무선 전화기 래시가 물어다 준 거. 아, 이렇게 들면은 저쪽에서 엿듣는 느낌. 무슨 국정원 옛날 버전 네. 안기부 느낌도 아니고 아직까지 전화기가 있으시고 그걸 도청합니까? 무선 전화기로 통화를 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엄마 폰으로 하세요. 폰으로라고 해야죠. 핸드폰으로 하세요. 임지선님 거실에서 혼자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하는 말 야 꺼져 이러네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먼저 보고 있었거든. 뭐 오빠를 얘기하는 건가요? 남동생 얘기하는 건가요? 누구 얘기인가요? 네. 지칭하는 그 가족 대상을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근데 이 말은 가족 누구에게나 듣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귀 보고 있으면 꺼져. 그냥. 가족들끼리 그 안녕이라는 말과 치환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뭐래 이것도. 누구든 가능한 말입니다. 뭐래 맨날. 부부끼리도 하지 않나요? 부부끼리도 제가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그냥 혈육은 야 너 임마 이런 말밖에 안 쓴다고. 디폴트 언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불편한 가족들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백아연,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 배성재 10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노래 나가는 동안 대한민국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아, 전반전 이제 하프타임 들어가기 좀 전인데 황희찬 선수가 멋지게 골을 성공시켜서 네. 역시 바레인에게 1-0을 앞서가고 있고 제가 그 노래 나간 동안 축구를 쭉 봤는데요.
보실 필요가 없겠어요. 네, 그냥 배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뭐 긴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아프진 않으시죠, 배디? 예? 배 아프진 않으시죠? 아파요. 네. 콧빨간 아메리카노님이 배가영 샤우팅 한 번만 해달라고. 돈 받아야 주죠. 네. 공짜로 안 해드립니다. 네. 속이 쓰리네요. 남이춘 뼈 때렸다고 하신 분 있고. 이거 원래 니네 꼬잖아. 니네 꼬잖아. 다음은요. 이장훈님, 형이요. 제가 산 옷 몰래 입고 가요. 모를 줄 아나 본데 주머니에 형이 쓴 영수증이 가득합니다. 영수증까지 선물로. 그렇군요. 그래도 뭐 옷을 사러 나가셨나 보네요. 영수증 있는 거 보니까. 그러게요. 네. 보통 룰이 있죠. 자매들끼리나 형제들끼리도 본인이 산 옷을 본인이 게시해야지 남이 게시하게 되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한동안 안 입을 수 있어요. 그죠? 취향이 갑자기 좀 딱히 안 땡겨서 한동안 안 입고 놔두고 있는데 형제나 자매가 저거 안 입나 보다. 이렇게 멋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동생도 근데 제 옷을 입고 나가거든요. 예? 그 맨투맨 큰 거 같은 거는 막 입고 놀랐네요. 나가요. 순간 놀랐어요. 너무 답답해. 지금 입고 계신 옷 같은 걸 남동생이 입고 다니는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깜짝 놀랐네요. 네, 약간 네. 낙낙한 맨투맨 같은 거 입고 안 입는 줄 알았어. 이렇게 채팅창에 상상해버렸다고요? 네. 아닙니다. 이런 원피스 말고. 네. 네. 그래서 어깨 춘이 된 건가요, 근데? 남동생이 입어서 어깨가 잔뜩 늘어난 건지. 빡시한 옷. 네. 태임 춘이라고 하시는 거. 다음은요? 심소희님. 헬스한 지 일주일 된 오빠가 매일 운동 다녀와서 몸 좋아진 것 같지 않냐? 라고 물어보는데, 진짜 짜증나요. 친하시네요, 두 분. 네. 이 정도면 친한 거예요. 네, 정말 의 좋은 남매입니다. 0929님, 누나, 큰일 났어! 하고 달려가 보면, 누나, 어제보다 못생겨 보여! 라고 하고, 누나, 큰일 났어! 빨리 와봐! 해서 가보면, 누나, 어제보다 뚱뚱해! 라고 하는 동생. 이 자식 불편합니다. 친하시네요. 친하네요. 네, 사이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렇네요. 이런 누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남매에게는 어지간하면, 네. 저희에게 불편하다고 보내봤자, 아니, 와, 이렇게 부럽다. 이런 대답밖에 못 올 겁니다. 네. 네. 2845님, 전 3살, 4살 위로 누나가 둘 있습니다. 이 누나들은 항상 제 옷을 자기 옷처럼 입습니다. 요즘 박시하게 입는 옷이 유행이잖아요. 빌리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꼭 항상 늘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찾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누나 옷을 입을 순 없잖아요. 둘 다 너무 짜증나요. 윤태진 씨처럼 어깨가 넓은 누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남동생도 입을 수 있는데 말이죠. 윤태진 씨 남동생이 누나 옷을 자주 입는 이유는 누나가 어깨가 넓기 때문이에요. 옷이 맞았으니까. 옷이 예. 맞으니까. 어깨 사이즈는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동생이랑. 네. 네. 오늘 후처남 사연 맞네. 라고 김치국 드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 다음요. 4579님. 스카이캐슬 보는데 아빠가 자꾸 물어보세요. 쟤는 누구야? 쟤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화를 내? 집중해야 하는데. 스카이캐슬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제가 사실 초반에 예언을 했습니다. 네. 네. 한국이 조 2위로 올라가면 8강에서 이란을 만나지만 조 1위로 올라가면 스카이캐슬을 만난다. 8강에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8강에 올라가면 금요일 밤에 뭐 하나는 지금 빼야 돼요. 네. 스카이캐슬이 빠질 것이냐 아니면 드라마가 빠질 것이냐. 당연히 드라마가 빠지겠죠. 경기 시간을 바꿀 수 없으니까. 스카이캐슬. 타 방송사에게 너무 많이 했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장클로드 반반님. 숨겨둔 간식까지 다 찾아먹고 꼭 한 개 누구 먹으라고 남겨두는 내 동생. 아, 불편해. 그냥 다 먹든가. 까치밥이라고 하죠? 네. 하나 남겨놓는 거. 1525님. 자면서 방구 끼는 제 동생이요. 이놈은 지가 끼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끼는 줄 모르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이 있을 때 한 명이 끼었으면은 나머지 한 명은 마피아 게임처럼 본인이 시민이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네가 마피아인 걸 알고 있는데 그 마피아가 죽어도 자기가 안 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꼈어. 왜 이런 네. 식으로? 왜요? 아니 잘못 봤나 봐. 네. 뭘요? 아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빈 스튜디오를? 네. 헛것이라도 본 것처럼 무섭게 돌아보고 그래요. 네네. 귀신 봤어요? 아니요. 네. 생방송 죄송합니다. 중입니다. 네. 네. 이선우님, 저랑 똑같이 생긴 17살 어린 남동생이 저한테 그게 얼굴이냐? 라고 덤비네요. 똑같이 생겼는데 17살 어리다. 와, 엄청 어리네요, 남동생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시다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부모님이 네 금술이 좋으신가 보다. 정정하시고 네. 또 안호용님, 저희 부모님은 본인 생신이 다가오시면 문자 한 통을 보내십니다. 뭐 땡땡번가 바구니 채워놨다. 결제 안 하면 집에 못 들어가요. 참 장바구니죠, 장바구니. 네. 바구니를 채워놨다고 하면 무슨 빨래바구니도 아니고. 장바구니 채워놨다. 참 작년 제 생일에는요 두 분이서만 해외여행을 가셨답니다. 부모님 챙겨드리는 건 네. 이거 뭐 편리하죠. 부모님이 뭘 갖고 싶은지 몰라서 현금 드려서 좀 죄송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장바구니 채워놓으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선물 드렸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보게 됐을 네. 때. 그 부모님들은 자식이 뭔가를 선물했을 때 마음에 안 들어도 표정 관리가 참 어렵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네. 바로 얘기하세요. 저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뭐 이런 또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좀 티를 낼 수도 있는데 부모님은 그 티를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하시거든요. 김우중님, 밖에 안 나가고 온종일 집에만 있는 우리 형이요.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쉬고 싶은데 형 약속 없어? 라고 물어보며 눈치 줘도 꿋꿋하게 집 밖을 안 나가요. 이것은 독립이 답이다. 예,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네. 이것은 독립밖에 없어요. 예, 독립하세요. 이불 밖을 안 나가요. 예, 이거는 뭐 그 동생도 안 나가고 형도 안 나가면 독립해서 이불 속에 있는 것밖에 그럼요. 없고. 네. 예. 최계은님, 다이어트 중인데요. 맥주 캔 따면서 오징어 굽는 냄새 풍기면서 한 캔 할래? 라고 물어보는 남동생이요. 정말 미워요. 그래도 맛있겠다. 좋은 남동생이네. 센스 있네요. 아니면 놀리려고 진짜. 놀린 거죠, 이거는. 네. 코 밑에서 막 오징어 먹네. 뭐 이런 거예요. 놀린 건데 그래도 굉장히 맛깔나게 놀리네요. 네. 8612님, 저희 누나는 저를 놀려주려고 집에 몰래 들어와서 한 시간 넘게 없는 척해요. 남이춘님의 남동생이 집에 왔는데 누나가 한 시간 동안 옷장에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사이 좋다. 근데 두 분 진짜 완전 꽁냥꽁냥하시네요. 그리고요. 홍재선님, 제가 집에 올 때마다 아이스크림 셔틀 시키는 동생이요. 올 때 메로땡을 동생한테 당하고 있어요. 다들 보니까 불편하기보다는 굉장히 친한 남매들이 많아서 역시 그게? 남매가 답이다. 우리 집만 그러나? 왜 이렇게 네. 다들 살벌하죠? 남이춘네 집만 빼면은 남이춘네 남매는 굉장히 살벌한데 네. 다른 남매들은 굉장히 네. 의가 좋네요. 저희는 제가 동생을 괴롭히는 스타일인데 네. 다들 이렇게 꽁냥꽁냥 자, 광고 듣고 와서 선물 받을 분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 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서머네드피아. 운정신 도시에 프루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프루지오 운정신 도시 파크 프루지오입니다. 2월 오픈 예정 1811-8333 프루지오 대우건설. 빠바 파바통신 새해 소식. 2019년 1월 파리바게뜨와 굴리굴리가 만난다. 행복해도 돼지 케이크와 행복한 돼지 만죽, 달콤한 꿀 슈크림 빵까지. 한입 먹는 순간 새해 복도 꿀꺽. 럭키 뉴 이어 2019년에도 파리바게뜨.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배성재 10. 오늘은 윤태진 씨와 함께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가족들의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광고 나간 동안 윤태인 씨가 남동생에게 뭘 그렇게 못했나 들어봤더니 많이 못했어요. 저는 남동생 편을 들고 싶네요. 네. 다 들어도 됩니다. 모든 분들이. 베텐러 분들도 하물며 네. 이렇게 친하게 남매들끼리 잘 지내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좀 반성되네요. 잘 좀 네.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는 제 동생을 괴롭혀도 남이 제 동생 괴롭히는 건 제가 또 못 참습니다. 네.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네. 아,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해 주세요. 네. 헨젤과 그레텔님, 이장우님, 이선우님, 1300님, 1647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주제는 뭘로 갈까요? 다음 주 주제는요, 다음 주 주제가, 다음 주 주제. 네. 대본이, 다음 주 주제. 대본이 없네요. 제가 발표할까요? 네. 네. 다음 주는 내가 들은 아주 불편한 말 한마디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수가 돼서 꽂히는 불편한 말. 회사 상사의 말. 너한테 시키니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 지인의 말. 네가 뭘 알아. 오랜만에 본 친구. 너 다이어트 안 해? 왜 이렇게 쪘어? 뭐 이런 얘기. 사소한 말이지만 나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 말. 어떤 게 있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네.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베텐의 불편한 가족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베텐을 처음에 함께 만들었던 피채촌 PD가 이번 주까지만 함께하고 베텐 유니버스를 또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 마요. 네. 그래서 참 슬프기도 한데 더 더러운 PD가 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채팅창도 지금 술렁이고 있네요. 네. 아, 굉장히 큰 프로로 떠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잡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때 네. 얘기 듣고선 네. 라디오에서 제일 큰 프로로 가기 때문에 잘 되셨네요.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네. 그리고 그동안 그 3년이나 한 프로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은 거라서 저희도 네. 이제는 너무 서운하지만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네. 빅리그 가네 라고 하신 분도 있네요. 자, 오늘 끝곡 소개해 주세요. 네. 끝곡은요. 남혁 님의 59분이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힘에 겨워 지칠 때